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396페이지죠. 비교 방식에 대한 내용서부터. 비교 방식은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걸 물어봤는데요. 이 비교 방식은 시장성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고요. 이 가액을 구하는 게, 예, 그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고요. 임대료를 구하는 거를 우리가 임대사례 비교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여기에 따라 비준 가액과 비준 임료를 구한다. 1번에 보시면 임대사례 부동산과 원가법과 적산법 남은 틀리죠. 예, 원가법하고 적산법은 예, 원가 방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2번에 보면은 순수익과 환원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수익 방식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1번, 예, 2번이 다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대 사례 비교 부동산과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에 임대료를 구한다면 틀리죠. 거래 사례 비교법이니까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걔도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거기 보시면 4번에 거래 사례 비교법과 수익 환원법과 수익 분석법은 수익 방식이죠. 그리고 임료를 구하는 방법도 아니죠.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죠. 답은 5번이 되겠죠.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거래 사례이고 비교해서요.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과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등의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의 장단점을 보게 되면요.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되는 사례를 구할 수 있는 물건에 적용이 용이하고요. 이 거래 대상이 안 되는 특수한 물건에는 적용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공서라든가, 그죠? 일반적인 수익, 시장성이 없는 애들. 예, 그 다음에 대체 원칙을 성립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풍부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2번에 보면 시점 수정과 사정 보정이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려요, 그게. 왜냐하면 시점 수정과 사정 보정 작업을 다 감정평가사가 해요.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 A 지역에 대해서 어느 평가사는 우세한 지역이 다른데 어느 지역은 열세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21번에 보시면 거래 사례 비교법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자, 시장성의 원리에 의한 것이니까 설득적이고 설득력이 풍부하고요. 아파트 등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시점 수정이라고 나오는데요. 시점 수정이라는 거는 거래 시점의 가격 있죠? 이거를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에 들어오면 항상 이 시점이 기준이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겠죠. 근데 3번에 보면 거래 사례 자료의 거래 시점 가격을 현재 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한다. 그래서 걔가 틀린 거죠. 현재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다음에 이제 22번에 보시면 감정 평가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옳은 거를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거기 보시면 이 거래 사례를 유사 지역에서 구한 경우에는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되지만 인근 지역에서 구할 때는 지역 요인 비교가 필요하지 않죠. 예, 그게 맞는 표현이고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를 하더라도 소급해서 평가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것도 가격 조사가 가능할 경우에서는 우리가 소급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대료변에 위치한 한 필지의 토지는 전후면으로 가치를 달리하더라도요, 이를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면 틀리죠.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사 작성을 완료한 날짜가 아니라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시산가액의 조정이라는 것은 산술 평균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23번에 보면요. 요게 수정 들어갈 때는요. 항상 기준이 되는 게 사례 부동산이에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대상 부동산이고요. 비교되는 기준은 항상 100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우세하면 더해주면 되고요. 열세하면 빼주면 되는 거죠. 사례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에 비해 지역 요인이 15% 우세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 15를 더해주면 되죠. 그죠? 그럼 115분의 100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근데 눕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다리 걸어서 쓰러뜨리면은 머리가 무거운 애가 앞으로 쓰러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눕혔을 때는 이렇게 나온 애가 답이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24번에 보시면요.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일 때 상승식으로 산정한 지역 요인의 비교치를 물어봤어요. 근데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100으로 본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거기 기타 조건을 보면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가 사례가 되니까 여기가 대상이 되겠죠. 기준은 다 100이라고 그랬었어요. 그죠? 그런데 기타 조건이 마이너스 2란 얘기죠.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100분의 98이니까 0.98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 플러스 3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례보다 대상이 우세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여기는 100이고 플러스 3이니까 100분의 103이니까 1.03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가로 조건은 마이너스 1이니까 같은 조건으로 예, 100에서 1을 빼면 100분의 99니까 0.99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접근 조건은 플러스 4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100이고 100에다가 플러스 4 하면 100분의 104니까 1.04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를 다 곱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나온 게 1.039.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죠. 예, 요렇게 보정하는 요령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5번에 보시면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거래 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 항목과 항목별 비교 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개별 요인 비교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똑같은 요령이죠. 거기 보면, 자, 가로에포 구조 등의 상태에서 대상 부동산이 5% 우세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그대로 100이고 100에다가 5를 하면 100분의 105니까 1.0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유동성과의 적합성에서 대상 부동산이 3% 열세하니까 열세하면 빼주면 되거든요. 그럼 100분의 97이니까 0.97이 되겠죠. 형상 및 고전은 동일하고요. 행정상의 규제 정도에서 4% 우세하다는 거죠. 100이고 우세하면 더해주면 되죠. 100분의 104니까 1.04가 되겠죠. 얘네 세 가지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답은 4번에 1.059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사전에 정리를 해보셨으니까 실제 계산으로 우리가 도입해서 들어가 봤을 때 거기 이 26번에 보시면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가액을 물어봤어요. 그죠?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요. 사례 가격에다가 예, 사정 보정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요인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적 비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비준 가액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령인데, 사시지계면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정 보정 작업을 안 해요. 예, 특별한 사정과 동기가 없다고 그러고요. 지역 요인도 안 해요.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사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일 먼저 세 번째 동그라미에 거래 사례 나와 있죠. 거래 가격이 2억 4천이래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은, 뭐 어떤 사정, 예, 거래 사례는 마지막에 정상적인 매매라고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고요. 시점 수용은 뭐로 대체하시면 되냐면, 이걸로 대체하시면 돼요. 예, 분기별 지가 변동률을 제시해 주거든요. 거기 봤더니, XC 상업 지역이 5% 상승했대요. 5% 상승했다는 얘기는요, 기준은 100인데, 그 사이에 5%가 상승했으니까, 100분의 105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05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지역 요인 비교도 안 해요. 인근 지역에 위치한다고 해놨잖아요. 그죠? 대신에 개별 요인은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비해서 3% 우세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3% 우세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100에다가 플러스 3하면 100분의 103이니까 1.03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 통상 한세 가지 정도 이상 주거든요. 그 마지막으로 면적을 살펴봐야 돼요. 평가 대상 토지가 110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 사례가 120이에요. 그러면 120분의 112 되잖아요. 요거 계산하면 0.916 이렇게 떨어져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할 때는요. 얘네를 먼저 계산하시는 거예요. 얘네를 계산해서 나온 수치에다가 2억 4천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계산하게 되면 0.98465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얘가 0.98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1이 아니잖아요.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보정된 가격은 2억 4천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에 답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답이 2번. 2억 3,793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자, 27번에 보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있죠. 예,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또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거래사례 가격이 3억이죠. 예, 거기 보시면 특별한 사정보정 요인은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안 해도 되죠. 시점성은 뭘 하라고 그랬어요? 지가 변동률. A시 주거지역 4% 상승한다고 돼 있죠. 4% 상승하면 100분의 104가 되겠죠. 100분의 104면은 1.04가 되죠. 그 다음에 인근적에 위치하니까 지역 요인 안 해도 되죠. 개별 요인은 거래 사례에 비해서 5% 열세하다고 그랬죠. 열세하면 빼주면 되죠. 100분의 95니까 0.95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개밖에 없으니까 면적도 봐야겠죠. 예, 사례가 100이고요. 대상 토지가 120이니까 100분의 120이면 1.2가 되겠죠. 그럼 요거 세 개를 곱하시는 거죠. 1.04 곱하기 0.9 곱하기 1.2. 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나온 수치에다가 여기다 곱하면 되는데 이게 1.1856 나와요. 곱하시면은 얼마 나오냐면 예, 4번에 3억 5,568만 원 나오죠. 그래서 27번은 답이 4번이다. 예, 그래서 26번, 27번을 연속적으로 풀어보시게 되면 구별이 가능하시죠. 그죠? 예, 요렇게 푸는 요령이에요. 자, 그런데, 예, 거기 28번에 보시면 얘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해놨죠. 예,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우리가 구할 때는요, 요렇게 되는 거죠. 비교 표준지 있죠? 여기에다가 시점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 비교를 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공시가 기준법은 사정보정이 생략이 돼요. 표준지로 선정이 될 때 이미 사정보정 작업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소재지가 상업지역의 상업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례를 구해야겠는데 기호 1, 2가 있죠. 근데 거기 1은 일반 공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2는 일반 상업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상업지역의 상업용을 사례로 채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시가격이 200이라고 이렇게 준 경우죠. 예. 그 다음에 지가 변동률을 살펴봐야 되는데 상업지역이니까 상업지역이 5% 상승했다 그러면 100분의 105가 되니까 1.05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대상 토지는 인근 지역에 위치하니까 지역 요인 비교는 안 해도 되죠. 개별 요인은 대상 토지가 1, 2에 비해서 가로 조건에서 10% 우세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0에다가 10을 우세하다니까 더해주면 100분의 110이니까 1.1이겠죠. 그리고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밖에 보정 요인은 없다라고 이렇게 명시한 경우죠. 그러면 요거 곱하시면 되죠. 1.05 곱하기 1.1을 예,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00에다가 이거 곱하면 231만 원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28번에는 예, 답이 231만 원이 나오는 5번 이렇게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29번에 가시면 다시 공시가 기준법 나와 있죠? 예, 똑같은 논리로 또 대입을 해보시는 거죠. 29번에 대해서. 자, 그러면 대상 토지가 주어져 있고요.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시점 수정을 하는데 지가 변동률 대입하면 되죠. 상업지역 5% 상승이니까 이제는 1.05가 되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지역 요인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할 필요가 없죠. 개별 요인을 보면 가로 조건이 10% 우세하면은 100분의 110이죠. 그럼 1.1이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게 익숙해져 있으면 보는 순간에 아 1.1이구나. 환경 조건이 20% 열세. 그러면 100에서 20을 빼면은 100분의 80이니까 0.8이 되겠구나. 이렇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요인에 대한 보정치가 얼마가 되냐면 1.5가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가 1.5를 이게 예, 이게 처음으로 나온 거죠. 작년에. 그러면 요거로 곱하시면 되죠. 1.05 곱하기 1.1 곱하기 0.8 곱하기 1.5. 그러면 얘가 1.386 나오죠. 그러면 1000에 대한 1.386이니까 1368만 원. 예, 86만 원이죠. 그럼 답이 3번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공시가기준법은 조금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죠. 여기는 나와주는 게 여러분에게 유리하죠. 대입하는 요령만 알고 요거 분수 소수로 하는 것만 알아두셔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30번은 수익환원법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수익환원법에서는요, 기대율 대신에 환원율이 사용이 되죠. 수익가액을 구할 때는 이 부동산에서 발생한 순수익을 이걸 환원율로 환원하는 개념이니까, 기대율은요, 적산법에서 임대료 구할 때 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환원법에서 사용하는 환원율은요, 정기예금, 이자율 등 금융기관의 이율을 기초로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은요, 얘는 자본수익률 플러스 자본회수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자본수익률이 뭐를 얘기하냐면, 금융기관에서 주어지는 이자율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다 위험률을 가산한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익환원법은 수익성의 사고에서 구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학교, 공원 등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에 제공되는 부동산의 가치를 구할 때는 수익환원법을 쓸 수가 없죠. 그럴 때쓸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원가 방식이에요. 비용성의 사고에 기초해서 가치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30번에는 답이 4번. 그 다음에 이제 31번에 보면 환원율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을 물어봤어요. 예, 환원율은 자기 자본 환원율과 타인 자본의 환원율도 구분할 수 있고요. 환원율은 할인율과 자본 회수율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요, 이게 할인율로 쓰여지는 거죠. 예, 여기 이제 투자론에서 가치를 평가할 때 할인율에는요, 이게 요구순이라고 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기초로 한다는 얘기는 요구순이율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이니까 투자자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대체 투자 관계가 되는 자본시장의 이자율을 기초로 할 때, 거기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가산한 할인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할인율 플러스 자본 회수율,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원율은요, 대상 물건이 산출하는 표준적인 순이익과 물건의 가격과의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환원율은 부동산 가치분의 순수익의 크기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거죠. 얘가 10억짜리고요. 얘가 1억이면 10% 나오겠죠. 1억, 10억에 10%면 1억이겠죠. 그래서 그 수익성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고요. 이 환원율이 높아지면 수익가격은 감소하겠죠. 수익이 일정할 때 수익가격은 환원율과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 관계겠죠. 그래서 얘하고는 서로 비례가 되는데요. 얘하고는 반비례가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32번에 가시면 환원율의 결정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요. 요거를 기본적으로 학개론 교과서에는 한 5가지 정도가 실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장 추출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조성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결합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에르도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법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조 12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를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조성법은 대상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요소로 분해하고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 위험 할증률을 더해감으로써 자본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환원율은요, 순수 이율, 예,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을 우리가 조정해서 이제 환원율을 정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 추출법은요,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매매 사례로부터 환원율을 찾는 거고요. 여기 투자 결합법은요,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라는 게 있고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여기는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서로 다를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에르도법이라고 돼 있을 때는요, 요거는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을 구하는 거고요. 이거는 세전 현금 수지를 기초로 구해주는 거죠. 세전 현금 수지를 기초로 구하니까 얘는 소득세를 반영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부동산이 지분과 저당의 합으로 돼 있는데요.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동일하다는데 차가 냈다 그랬으니까 5번이 틀린 거죠. 저당 투자자가 희망하는 건 대출 이자율 정도의 수익이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분 투자자는 이자 갚기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한 건 아니란 얘기죠. 예, 그래서 그게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3번에 보시면
예, 수익환원법에서 사용하는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소, 이게 조성법의 또 다른 표현이 요소구성법이고요. 시장추출법,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 에르두법. 분해법은 요거는 감가 수정 구하는 방법이죠. 예, 원가법 할때 얘기 드린 거죠. 내용연수 기준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4번에 보시면 감정평가 이론상 환원율을 산정할 때 다음에 들어가는 이제 산식에 들어갈 내용을 물어봤을 때요. 예, 거기서 이제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이제 설명해 드린 거죠. 환원이율이라는 것은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순수익의 크기죠. 이 순수익을 순영업소득이라고도 표현해요. 근데 환원율을 구할 때 보면요. 부채 감당비율 곱하기 대부비율 곱하기 저당상수를 곱해서 구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답은 이제 1번이 되는데요. 거기 두 번째 니은에 해당하는 게이 부채 감당법에서 환원율 구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부채 감당률 예에다가 대부 비율을 곱하고요. 예, 그다음에 저당상수를 곱해서 구하는 방법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부채 감당법. 자, 그리고 이제 35번에 보면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환원율을 바르게 계산한 걸 물어봤죠. 그거는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식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자, 35번을 보시게 되면 총 투자액은 얼마냐면, 예. 거기에 보시면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요게 2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부동산 가치 총 투자액이 2억인데요. 거기 보면 연간 가능 총소득이 있죠. 여기서 가유순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죠? 가유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시를 빼고 경비를 빼면 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가능 총소득이 얼마냐면 예, 2천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예, 주어져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서 보면 가능 총소득이 예, 2천만 원인 연간 가능 총소득이 1,950만 원이죠. 근데 연간 기타 소득이 얼마냐면 1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실 상당액이 50만 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1,950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게 되면은 얼마냐면 1,900이 나오는데 연간 기타 소득 1,000만 원, 100만 원 곱하게 되면 얘가 2,000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50인데요. 공실이 50만 원 있대요. 그럼 1,900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타 수익이 100만 원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1,950에서 50 빼면은 1,900인데 100만 원 더하면 2,000이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 보면 연간 영업 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40%래요. 2,000에 40%면 8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순수익이 얼마냐면 1,200이죠. 예. 그러면 2억에 대한 1,200이니까는 6% 나오겠죠. 260이니까. 예. 그래서 답은 1번에 6%. 예, 요렇게도 환원율을 도출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이 36번에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직접 환원법으로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예, 수익 가액은 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수익 가액, 이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수익 가액을 구할 때는 예, 똑같이 여기가 이제 순영업소득 또는 순소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순수익. 이거를 환원율로 환원하면 되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 보시면 환원율 10%죠? 할인율을 해야 되니까 100분의 10이니까 얘는 0.1이에요. 얘가 0.1이면은 이 금액의 10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유순이라고 또 했잖아요. 그죠? 가유순. 예. 그러면 이제 가능 총소득이 얼마 줬냐면 8천을 줬어요. 근데 거기서 공시를 얼마 줬냐면 10% 줬죠? 예, 그러면 여기서 10%면 8,000 곱하기 0.9 하면 되죠. 그러면 요 10%가 계산이 된 거죠. 그러면 얘가 7,200 나오겠죠. 예, 여기서 이제 우리는 경비를 공제하면 되죠. 경비에 들어가는 거는 수선 유지비 400 들어가죠. 화재보험료, 소멸성 보험료니까 들어가야겠죠. 그다음에 재산세 200만 원 들어가야겠죠. 대신에 영업소득세하고 부채서비스세는 안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700이죠. 7,200에서 700 빼면 얘가 6,500이죠. 0.1이면 위의 금액의 10배. 그러면 6억 5천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답은 예, 3번 이렇게 되겠죠. 예, 그다음에 37번에 보시면요. 같은 개념이죠. 이게 작년에 나온 거거든요. 직접 환원법으로 산정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 가액 물어봤잖아요.
예, 여기도 환원율 그대로 몇 프로 줬어요? 10% 줬죠. 예, 그러면 대신에 여기 보시면은 가능총소득이 7천이에요. 그죠? 예, 공시를 얼마 줬냐면 5% 줬죠. 얘를 5% 줬으면요. 7천만 원 곱하기 0.95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금액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요. 6,650만 원 나오죠. 예,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겠는데 유효총소득의 40%래죠. 여기에. 6,650에 40%. 이거 계산하시면 2,66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3,990만 원이거든요. 0.1이면 10배라고 그랬죠. 그러면 3억 9,900만 원.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37번은 답이 4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니까요. 예, 이렇게 어렵지 않게 나올 때는 우리가 풀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38번에 보시면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물어봤어요. 그 환원율은 몇 프로냐면 10%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더니 유효총소득이 3,800인데 경기가 800이면은 순영업소득이 얼마냐면은 예, 요게 3,000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환원율을 구해야겠는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고요. 토지환원율과 건물환원율이 있죠. 그게 투자결합법에서 물리적 투자결합법을 대입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리적 투자결합법에서는요, 환원율이라는 게 토지 가치 비율 있죠? 예, 여기에다가 토지 환원율을 곱하시면 되고요. 예, 여기에다가 건물의 비율에다가 건물 환원율을 곱해서 구하시면 되죠. 예, 근데 거기 보시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40대 60이잖아요. 그럼 토지에 대한 것은 0.4가 될 것이고요. 토지 환원율이 5%니까 5에 대한 0.4 곱하면 2% 나오죠. 근데 건물 비율은 60%잖아요. 60%인데 건물 환원율을 몇 프로 줬냐면 10% 줬잖아요. 10에 대한 0.6 하면 6% 나오죠. 두개 더하면 8%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분의 8이니까 0.08로 할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3억 7천, 예, 5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8번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도출할 때가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가 있죠. 환원율을 별도로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는 근래는 잘안 나오고 이런 식의 표현을 나오는 거니까 예,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39번에 보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용어 정의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본서에서도 교과서에서도 뒤에 부록으로 감정평가 규칙의 용어가 있죠. 2조가 용어니까 용어 정도는 한번 읽어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의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요. 거기 보시면은 이번에 수익분석법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수익 방식에 가게 되면요. 예, 수익 방식을 가서 보시면 여기서 가액을 구하는 게 수익 환원법이고요. 그다음에 임대료를 구하는 게 수익 분석법이에요. 예, 요런 제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번에 수익 분석법이라고 돼 있는데 얘가 기준시점에서 평가 가격을 산정한다니까 틀린 거죠. 얘는 임대료 구하는 거지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2번이 틀려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래사례교법, 임대사례교법, 그다음에 원가법, 적산법 이런 용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별이 가능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9번에 1번의 원가법, 4번의 적산법 있죠. 얘네들이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거나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용어 정도를 구별하시면 되겠고, 40번에 보시면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의 정의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올바른 걸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40번에 보시면 1번에 기준 시점 나오죠.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아니라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인데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감정평가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틀린 거고요. 이번에 보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유사 지역이 아니죠. 그건 인근 지역이죠. 그다음에 적산법이라는 것은 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수익분석법은 가액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다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죠.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을 말한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1번에 보면 다음 내용 중에서 올바른 거를 고르라고 물어봤을 때요. 자, 수익환원법은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적산법이라는 걸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1번에서는 예, 답은 1번이죠. 수익환원법이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건물과 토지를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요. 거래사례비교법 쓰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쓰고요. 예, 이 건물은 원가법을 쓰도록 되어 있죠. 근데 얘네들을 일괄해서 우리가 예, 평가할 때는 거래 사례비법 쓰죠. 왜냐하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된 사례는 구하기 힘들죠. 그래서 일괄해서 할 때는 예, 2번에 보면은 거래 사례비법 또는 원가법에 의한다를 쓰니까 틀린 거죠. 거래 사례비법에 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번에 보면요. 감정평가관의 규칙 제8조에 규정이 된 감정평가에 관한 절차가 있는데요. 그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뭐가 되냐면요. 1번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 있죠. 예. 감정평가를 이제 의뢰하는 거는 기본적 사항이 확정이 될때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해설에 8조에 기본적 사항의 확정부터 출발하죠. 그 안에 감정평가가 의뢰가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42번은 예, 답이 1번. 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3번에 보시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감정평가 법인 등은, 아, 그리고 이게 감정평가 업자들이요. 법이 개정이 돼서 다 감정평가 법인으로 바뀐 거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요,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랬을 때, 거기 보면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였을 때는 일괄에서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의 틀린 거는 5번이 되죠.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 그러면 틀리죠. 개시가 아니고 완료한 날짜. 그죠? 이것도 감정평가 규칙의 용어상에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44번에 보시면 물건별 평가도 여러분들이 또 자신 있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건물은, 토지는 우리가 공시가 기준법, 건물은 원가법에 의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거 기억하시나요? 과거, 동거. 과는 과수원이죠. 과수원 거래사례기업법, 동산 거래사례기업법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1번에 동산의 평가는 원가법으로 구한다 그랬으니까 44번에서는 당연히 예, 1번이 우리가 예,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44번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임료의 평가는 임대사례비법에 의한다고 했죠. 그래서 성이 같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 그다음에 45번에 감정평가는 규칙상 용어의 정의. 이거 재작년에 나온 거거든요. 예, 거기 보시면 틀린 거를 물어봤다 그랬을 때요. 일단 답은 5번이 되죠.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거는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지 시장 가치가 아니겠죠. 예,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놓고 여기도 인근지역 동의수급권 원가법 유사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용어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놓고 46번을 보시면 요게 작년에 또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용어는 꾸준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준 가치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얘기하고, 가치 형성 요인 또 나오죠. 원가법도 나오죠. 거래사례비법 또 나오잖아요. 근데 5번에 수익환원법이, 수익분석법이 나왔는데, 얘는 임대료 구한다고 그랬지, 가액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반복해서 내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46번의 답이 5번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부록에 있는 감정평가 규칙이 있을 때, 그거는 한번 정도, 2조의 용어의 정의거든요. 예, 거기 있는 용어 정도는 한번 정도라도 숙지하실 때, 요령은 우리가 수익 방식은 이 가액 구하는 게 수익환원법과 임대료 구하는 게 수익분석법, 원가법은 원가법하고 적산법,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서는 거래사례비교법이고 임대사례비교법이 있는데, 가액을 구하고 임대를 구하는 게 뭔지만 구별해도 답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7번에 보시면요.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물어봤을 때, 자, 공시가 기준법을 적용할 때 비교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기억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우리가 계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표준지 공시가는 이미 공시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정보정 작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보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3번, 4번, 5번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수성인 1번하고 2번이 답이 돼야 되는데, 수익환원법에서는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이것도 감정평가 규칙의 용어에 있는 거예요. 용어에. 예.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것만 한번 훑어보셨어도 답을 맞출 수 있죠. 그리고 48번에 보시면요. 감정평가 규칙상 대상 물건과 주된 감정평가 방법이 연결이 틀린 거.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임대료는 성이 같다고 그랬죠. 임대사례비법, 건물은 원가법. 그죠? 예. 근데 우리가 과수원, 과거의 동거, 그러니까 거래사례비법이죠. 그러니까 48번은 답이 1번이 되겠죠. 그리고 광업재단 수익환원법은 이거 아시죠? 광수, 공수, 영수, 저수 이래가지고요. 광업재단, 공장재단, 영업권, 그 다음에 저작권은 다 수익환원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그리고 49번에 보시면요. 효용가치가 있는 자동차의 평가는 거래사례법을 구하는데 효용가치가 없을 때는요. 해체 처분 가격, 고철 가격으로 구하는 거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선박이나 항공이나 건설기계도 똑같아요. 예. 그 다음에 50번에 보시면 물건별 평가했을 때 자, 토지의 평가는 공시가 기준법으로 평가하죠. 광업재단은요. 광수, 공수, 영수, 서수 그랬잖아요. 저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광업재단은 수익환원법.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되어 있죠.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법이죠. 이런 것들도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성격만 몇 가지 구별하시면은 무난히 답을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51번에 보시면 감정평가 법인들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있죠. 예, 그래서 공시가 기준법으로 토지가치 평가할 때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공시가 기준법에서 아까 해봤다는 얘기죠. 맨 먼저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시점 수정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지역 요인 비교하고요. 개별 요인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을 비교하죠. 그죠? 그래서 비교 표준지로부터 시지 개그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비교 표준지 선정해야겠죠. 예.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 들어가야겠죠. 예.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해야 되니까 비읍이 가야겠죠. 개별 요인 비교하니까 시옷이 들어가겠죠. 그 밖에 요인이니까 지옷이겠죠. 그래서 기역, 그 다음에 미음 이렇게 나오는 거는 5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답이 5번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공시 제도가 이제 주어져 있죠. 가격 공시 제도를 보시게 되면요.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요. 예, 우리가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의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예, 거기 보시면은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요.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 결정 고시한 가격이라고 그랬을 때 해설에 나와 있죠.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죠. 그러니까 시장 가치하고 적정 가격의 용어 정의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거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우리가 이제 이거 한 거 기억하시죠? 토지 그러면요. 표준지 공시가가 있고 개별 공시가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주택을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을 때 여기도 표준주택이 있고 개별주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공시 기준일 있죠? 네,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로 다 동일하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결정 공시일이 있죠. 예, 얘는 2월 중에 하면 되고요.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5월 31일이고요. 얘는 이제 1월 31일, 그 다음에 4월 30일, 4월 30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결정 공시 주체가 있잖아요. 주체는 이렇게 해드린 거죠. 국시국시국이라고 해드린 거죠. 그래서 개에 들어간 애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이의신청을 우리가 할수 있을 때 이의신청은 이 주체에다가 이의신청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의신청 기간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네. 그러면 이의신청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제 서면으로 답변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1번에 표준지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 또는 5번에 가면 개별 공시가 맞는 편이죠. 근데 여기서 틀린 거는 3번이 되죠. 표준지 공시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요, 개별 공시가를 우리가 산정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예,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거기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이 되는 1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얘네들만 이 표준과 개별로 구별하고요. 공동주택은 구별하지 않고 이거는 전수조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한다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예.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 시장군수 구청장은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번에는 일단 답이 4번이 된다라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4번의 공시가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예, 거기 보시면 3번에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요,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표준지 공시가는 감정평가법인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그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4번에서는 잘못된 내용이 뭐냐면 1번이죠. 이 수용할 토지의 보상의 산정 기준이 되는 건, 그거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상가액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가격을 매년 공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거. 예, 1번에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고요.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기관이 업무에 관련해서 지가 산정할 때 적용되는 것은 표준지 공시가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5번에 1번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개별 공시가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국장이 아니죠. 개시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틀린 거고요. 4번에 보시게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국시 국시 국 마지막이 공동주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국장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해야 된다면 틀리죠. 개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이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요. 과세 등의 업무에 관련해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건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이에요. 표준주택은요,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그 기준으로 사용하는 게 표준주택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시게 되면 가격 공시에 관한 대응 중에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개별주택 가격은 매년 1월 1일까지 결정 공시된다라고 표시가 돼 있죠. 예, 개별주택 가격은 4월 30일이죠. 예, 그러니까 1번은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할 때는 건물 면적, 그다음에 구조 및 사용 승인일 등 건물에 대한 사항도 우리가 포함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 사용 승인일 같은 경우는 이제 포함이 되지, 건물에 대한 사항은 포함이 안 되죠. 왜? 표준지니까. 토지인데 건물에 대한 사항이 포함될 리가 만무하겠죠. 공동주택 가격은 표준과 개별로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해 드린 거죠. 예, 그리고 개별 공시가도 이의신청할 수 있고요. 표준지 공시가도 이의신청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 공시가를 산정하지 아니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7번에 보시면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자,
거기 보시면은요, 이 개별주택 가격이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에 관련해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이제 표준주택 가격은요,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업무에 관련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쓴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틀린 게 4번이죠. 감정평가 법인 등이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죠. 예, 그 표준지 공시가죠. 예, 그다음에 이제 8번에 보시면요.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상 정도는 정리를 해 두시는 게 나을 거예요. 예. 그래서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에 관한 사항으로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모두 고른 것 있죠. 예. 지목, 지번, 용도 지역, 도로 상황,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이 있죠. 예, 얘들이 다 포함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답은 5번이 되고요. 그리고 지세라는 게 나오면 이거는 표준지 공시가 산정할 때 들어가는 거고요. 표준주택 산정할 때는 지세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시면은 공시가를 설명한 것이다. 이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3번에 보시면요. 국공유지는요. 이건 표준지로 선정하지 않은 게 일반적이에요. 대부분 잡종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면적이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비교 토지를 산정하기도 어렵다, 구하기도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틀린 거는 이제 1번이 되겠죠. 수용할 토지의 보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거는 예, 그거는 개별 공시가 아니라 표준지 공시가라고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예. 그래서 여기도 법령의 기초에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요. 아주 어렵게 구성이 되지는 않죠.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예. 우리가 아까 날짜 며칠이라고 했어요. 30일. 2번에 가면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고요. 4번에 보면 이의신청이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역시 3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에 관련된 기간은 30일이다. 예, 이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0번에서는요. 틀린 답은 1번이 되죠. 예,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이외자는 표준지 공시가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법률상 이의 관계인들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10번에는 답이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보시면 가격 공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요. 여기서는 이게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이거든요. 이 평가 기준에서 보게 되면요. 일단 실제 용도 기준 평가예요. 그래서 이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요. 공시 기준일이 1월 1일이에요. 현재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구성이 되어 있을 때 5번에 보시면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사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틀린 거죠. 5번이. 현장 조사 당시의 기준이 아니라 이 공시 기준일 현재 이용 상황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거는 또 뭐가 있냐면요.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4번에 표준주택 가격을 평가할 때는요. 전세권 등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게 없는 거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할 때는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예, 그것도 같이. 그래서 표준지 평가할 때는 나지상정평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해설에도 나지상정평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가격 공시 제도에서는요, 포인트가 되는 몇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도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요.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가를 택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물어봤을 때요. 이거는 오래 바로 발견을 못하고 오래 살피면 답을 찾기도 힘들어요. 힌트는 뭐냐면 표준지 공시가를 적용하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 4번이죠. 왜 4번이냐.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잖아요.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는 개별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을 들지 토지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자,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 국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그 다음에 환지 또는 채비지의 매각, 토지의 관리 매입 다 토지잖아요. 얘만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를 적용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13번 문제를 보시면요. 예, 이게 재작년에 나온 거죠.
부동산 가격 공시관한 법령상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있죠. 기억에 당연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이거를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않죠. 그다음에 개발 부담금이 있죠. 농지 보존 부담금, 개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애들은 개별 공시가를 산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야지만 개별 공시가를 통해서 이 부과 대상이 되는 애들만 개별 공시가를 따로 산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해당이 안 되냐면요. 거기 보시면은 리을에 도시 군기획 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 있죠. 예, 여기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는 해당 토지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제외한 기형, 이은, 디귿, 미음은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인데, 요거는 지문으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가지는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4번에 보시면 개별 공시가의 활용 범위에, 이것도 13번도 답을 명시해 드리겠죠. 답은 3번이고요. 14번에 보시면요. 개별 공시가의 활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 1번이에요. 토지 가격 비준표 있죠? 이거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작성해서 이거를 토대로 표준지하고 개별 공시가의 격차를 가지고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었을 때,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4번에 개별 공시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60일이라면 틀리죠. 이의 신청에 대한 거는 전부 다 며칠이라고 얘기했다. 전부 다 30일이죠. 그죠? 30일인데 거기 4번에서는 60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일단 그게 잘못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리고 국장은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16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공시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공시 기준으로는 다 1월 1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토지 평가할 때 공시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죠. 그런데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면 틀리죠. 왜?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을 설정하지 아니하죠. 얘는 전수조사를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왜 전수조사하냐면요. 아파트나 연립이나 빌라같이 이렇게 한 동으로 돼 있는데 누가 대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해서 매년 공시에 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요. 예, 해설에도 우리가 공시사항을 명시해드렸지만 건축허가일은 포함이 안 되죠. 사용승인일은 포함이 돼요. 임시사용일도 포함이 돼서. 그래서 17번에는 답이 2번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준주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가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거기 18번의 1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해놨냐면요. 국장은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고 돼 있죠. 이게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원래 감정원이었잖아요. 감정원이 부동산원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 들어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은 틀린 것은 5번에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30일이라는 거 맞죠? 시장군수 구청장이라니까 틀린 거죠. 우리가 국시, 국시, 국 이렇게 한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개에 들어간 애들은 시장군수 구청장이지만 나머지 애들은 국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렵지는 않게 구성했었다.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요. 일단 19번에 보시면요. 5번에 표준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주택가격의 평균 변동률이 2% 이상이라 쓰인 거예요. 1%를 얘기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4번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게 국장이라면 당연히 틀리죠. 개라고 그랬죠. 개식. 4번도 그래서 틀린 거고요. 표준주택으로 설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당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라는 3번이 일단 답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에서는요, 내용연수 지세가 들어가면 틀리다고 했었죠. 지세는 표준지 공시지가에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잘못되어 있는 표현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20번에 보시면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걸 그랬을 때 1번에 이의신청은 60일이 아니라 30일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국장은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표준지 가격을 산정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증을 받는 게 아니고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검증을 받도록 돼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국장은 1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산정한 표준주택에 대해서 그러면 틀리죠.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한 경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는 얘기죠. 동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에 관련해서 주택가격 산정할 때그 기준으로 사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 기출 또는 적중 문제집에 대한 내용의 문제를 다 다뤄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시다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반복적인 내용들이 계속 돌아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내게 될 때까지는 계속 지문을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렇죠? 듣고 한 일주일 있으면 봤던 것 같은데 잊어먹고 하는 현상이 되풀이 될 수는 있어요. 그거를 계속 다져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거를 한번 이제 풀어보시고 우리가 또이 내용에 대해서 요약집을 가지고 요약 정리를 한번 하게 되면은요 그 내용하고 맞물려서 다시 한번 문제에 대한 내용이 이해되면 그 내용을 들어보시고 그 내용에서 필요한 지문을 여기서 찾아보시고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출 문제집에도 뭐든 자료든지 간에 있는 거는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예, 강의 듣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자, 기출 적중 문제집 강좌는 예,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